제우 리딩보디 1의 7-1 해설입니다. 자, 그래서 의문문이 뭐다? 묻는 문장. 뭐, 너 배고프니? 너는 학교 몇 시에 가니?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세 중에 가지가 있고, 뭐뭐 좀? 하다시 어떤 양념시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do, does, 양념시 did, 양념시. 됐습니까? 네, 잘 기억이 안 나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비동사, 순서대로 얘기하면 am, is, are가 들어있는 비동사. 그 다음에 뭐뭐 하다라는 뜻에 들어있는 do, does, did가 숨어있는 하다시.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양념시. 세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누가다를 만드는 세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세 가지 각각 비동사냐, 하다시, do, does, did냐, 양념시냐에 따라서 묻고 그 다음에 또 답하는 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표현, 나는 숙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은 I am doing. 그렇죠. I'm doing. 그렇죠. My homewor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숙제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I am doing my homework.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I am doing의 뜻이 뭐고? 나는 하는 중이다. 그렇죠. 나는 하는 중이다. 이게 바로 누가 나는 뭐 한다 하는 중이다. 이 부분이 바로 선생님이 얘기한 누가다 부분이죠. 누가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나의 숙제라는 말은 나의 숙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나의 숙제. 됐습니까? 나의 숙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나의 숙제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물을 거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오케이. 나는 하는 중이다. I am doing. 너는 하는 중이니? 너는 하는 중이니?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자, 여기에 있던 I가 you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 있던 비동사가 I 앞으로, 여기서는 you로 바뀌었으니까 are you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하는 중이다. I am doing.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니까 are you 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어떻니? 안 부묻는 표현이죠? How are you? How are you?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여기에 비동사가 있죠. 그럼 How are you? 라고 물었는데 대답이 졸리니까 뭐라 그래요? I sleepy? 뭐라고요? I sleep. I sleepy 하면 됩니까? I am sleepy 하면 됩니까? 난 졸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우의 뜻이 뭐예요? 나는 졸린다. How are you? 했더니 졸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Sleepy의 뜻이 뭐예요? 졸린이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How의 뜻이 뭐예요? 어떤이죠.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 이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졸린. Sleepy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뭘 붙이면 뭐가 된다 그래요? 붙이면 어떤이 어떻다 되니까 졸린다가 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피곤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She is tired 이럽니까? She is tired는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데요. 시즈 타이어드는 누가 그녀가 이즈 타이어드. 시즈 타이어드의 우리말 뜻은 뭐겠어요? 누가
Is tired의 뜻이 뭐예요? Is tired. 피곤. She is tired는 그녀는 피곤하다라는 표현이지 그녀가 피곤하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뭐 하고 있어 물어보는 말 맞는데. Are you? 하죠. Are you? 여기에 또 묻는 말 할 때 Are you?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고 싶어. 어, she is tired는 그녀가 피곤하다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피곤하니? 라고 묻는 말이야. 그럼 she is tired가 아니고 뭘까요? 그녀가 피곤하니? 라는 표현은? Are you tired? Are you tired? You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넌. Are you tired는 너는 피곤하니?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피곤하다라는 표현인 she is tired를 그녀가 피곤하니? 라고 묻는 말로 바꾸는 건데요. 응? She is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묻는 느낌 말라고 어? Is she 한다고요.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이건? 비동사잖아요. 어? 비동사의 특징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She is tired는 그녀는 피곤하다야. 근데 그녀가 피곤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응?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어, 비동사가 이렇게 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녀 앞으로 넘어가면 그녀가 피곤하니? 라고 묻는 말 되고 여기에다가 물음표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의 특징이야? 비동사일 때 묻는 말 만드는 특징이야. 어? 너는 피곤하다는 뭐예요? 너는 피곤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너가 영어로 뭡니까? 유구요. 그러면 이게 너는 이란 뜻이고 여기다가 피곤하다라는 뜻에 해당되는 말을 쓰면 되겠네. 어, 피곤하다가 뭐예요? Tired가 피곤하다라는 하다십니까? 어떤 시잖아. 어떤 시에는 얘는 피곤하니야. 피곤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피곤한이란 말이 아니고 너는 피곤하다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피곤한이라는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어떻다 만들어줘야 돼.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될 거 아니야. 응? 여기 뭘 쓰면 너는 피곤하다가 되니?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쓰면 되겠지.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 종류 am, is, are 중에 뭐야? 그럼 이러면 너는 피곤하다가 되겠지. 근데 너는 피곤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제 쉬다. She가 무슨 뜻이야? 너는 피곤하다를 너는 피곤하니? 만들고 싶대. 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응? She is가 is she 하니까 그녀가 피곤하다가 그녀가 피곤하니 됐지. 그러면 너는 피곤하다가 you are tired 그러면 너는 피곤하니? 라고 묻는 말이면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Are you tired?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가면 되겠지. 어? Are you tired? 하면 너는 피곤하다가 되겠 너는 피곤하니가 되겠지. 응? 그러면 그는 졸린다 라는 표현 그는 졸린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 He 뭐라고? He is sleepy. Sleepy의 뜻이 뭐야? 졸린. 졸린이니까 내가 필요한 건 어떤 시가 아니고 어떻다니까 어떤 졸린 어떻다 졸린다. 그러면 he 누가 다 만드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피동사. 그러면 그는 졸린다가 아니고 그는 졸리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Is he sleepy? Is he sleepy? 하면 되겠지.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는 이런 식으로 묻는 말을 만든다고요. 응? Do you tired가 아니고 Are you tired 하고요. 어? Does she tired가 아니고 is she tired 한다고요. 어?
왜 do you tired 하지 않을까요? 너는 피곤하니? 라는 표현은 왜 do you tired 라고 왜 안 할 것 같아? 왜 do you tired 가 아니고 왜 are you tired 야? 전 tired 가 뭐기 때문이야. tired 의 뜻이 피곤하다 였으면 do you tired 했겠지. 근데 tired 의 뜻이 피곤하다 야 피곤하니야? 그럼 어떤 시잖아. 그럼 어떤을 어떻다 만들 때는 do, does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be 동사를 쓰기 때문에 are you tired 라고 묻는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녀가 피곤하니는 뭐라고요? 이제 싫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그래 피곤해 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Yes. Yes. 뭐 yes. Yes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Yes 그 다음 뭐? She 뭐? She 그녀는 피곤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녀는 피곤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피곤한이 아니고 피곤한을 피곤하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니 재우야. She is 당연히 she is tired 하겠지. 근데 is she tired 라고 물어봤는데 피곤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네. 어? 그럼 아니 그녀는 피곤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 She 자, 그녀가 피곤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우리말에서 그녀는 피곤하다에서 우리말은 그녀는 피곤하지 않다 하면 피곤하지 않다는 표현이 되지. 그럼 그녀가 피곤하다가 she is tired야. 어? 그럼 she is tired에다가 뭘 넣으면 피곤하지 않다가 되니? 그래, 그럼 여기 she is tired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She don't tired'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she is tired는? 비동사인데 왜 자꾸 이거를 don't나 doesn't가 왜 나와? don't나 doesn't가 나오면 틀린 문장이야. 어?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이게 뭐 하다시 do does냐 이게? 아니잖아. 어? 그럼 그녀는 피곤하지 않다는 어떻게 한대요?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배웠잖아, 그치? 응? 오케이. 그래서 나는 숙제를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인? 나의 숙제란 대답 듣고 싶고 나의 숙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나는 하는 중이다는 I am doing이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러면 나는 하는 중이다를 너는 하는 중이니로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무엇을? What?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Are you doing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피동사. 내가 하는 중이다가 I am doing이고 그것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am, is, are 중에 비동사니까 묻는 말도 비동사를 쓰고 그러면 너는 하는 중이다는 뭐야? 너는 하는 중이니는 Are you doing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묻는 말이고 이거 말고 너는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 You are doing. 그래. 이러면 묻지 않는 말이라고. 어? 누가 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누가 다가 아니고 누가 뭐뭐 하니니까 얘를 Are you? 하면 묻는 느낌 드니까 Are you? 해놨네 여기 Are you? 됐습니까? 그 다음 너는 어떤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대? How are you? How are you? How의 뜻이 뭐야? 어떤이라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그래서 어떤지 물었으니까 여기 대답도 어? 이 나는 졸리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대답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겠어? 비동사를 쓰겠지. 네. 그래서 나는 졸린다고 표현하는 거 영어로 어떻게 해? I am sleepy.
Sleepy 의 뜻이 뭐예요? 졸린. 졸린이니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에 Are you? 라고 물었으니까 I am 이라고 대답하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또 비동사라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녀는 피곤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거는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든다고. 왜? 누가 다야, 누가 다. 그치? She tired. 그래, she is tired는 제국이야. 무슨 뜻이야, 이거는? 그녀는 피곤하다. 그렇죠, 이거는 누가 다야, 그냥. 그녀는 피곤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비동사잖아. 비동사고 she is 했는데 내가 필요한 거 묻는 말이래. 그러면 she is를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이 든데? is she tired. 그래, 이렇게 한다고.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일 때 묻고 답하는 방법이야. 어? 그래서 피곤하니까 뭐라 그래? Yes, she is tired. Yes, she is tired 하고. 근데 만약에 피곤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겠어? No, she is not tired. 그래, 뭐야? 'She is not tired.' 뭐 'She is tired.' 에 'not' 넣으면 'She is not tired'고, 그 다음에 'is not'은 줄였으면 뭐야? 더즌트야? 'She isn't tired'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어? 자, 비동사가 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not'을 넣고 싶으면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넣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줄여쓰기까지도 가능해. 'She isn't tired' 이렇게. 자, 그 다음 나는 일찍 일어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 I'm... 누가 나는 뭐 한다 일어난다 누가 다 붙어 있겠네요. I get up early. 그렇죠. I get up early. 뭐 어디서 많이 봤던 거지, 그치? 네. 그러면 이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래, 하다시에서 끝내지 말고 두 더즈 디드 중에 두 이 속에 지금 두가 숨어 있지. 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까지 위에는 계속해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이제 바뀌었어. 그래서 나는 일찍 일어난다가 뭐라고? I get up early. I get up early야. get up의 뜻이 일어나다고 get이 하다시잖아. 그치? 그럼 이제부터 묻고 답하기 시작해보자. 너는 일찍 일어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래. Do you get up early? Are you get up early가 아니라고. 응? 왜 are you get up early가 아니냐면 그건 다 얘 때문이야. get up의 뜻이 뭐야? 일어나. 그러면 세 가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중에 두지. 네. 그러니까 do you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 숨어있던 두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나는 너로 바뀌었으니까 I는 you로 바뀔 수밖에 없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세수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더라? She washes her face. 그렇지. She washes her face. 아주 잘하고 있네. 그러면 이게 그녀가 씻는다고? 그녀가 씻는다고 이게 누가 다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래, 하다시지. 하다시 중에서 더즈. 그래, 더즈잖아. 와시가 원래 씻다지, 와시가. 그치? 근데 he, she, it이 뭐를 한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일 때는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가니까 이런 게 뒤에 붙어있다고. 됐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게 해보자. 그녀가 세수를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Does she wash her face? 그렇지. Does she wash her face? 이렇게 된다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래. 더 주라고. 이제 뭘 배우고 있는지 이해가 돼?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는 옷을 차려 입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썼어? He gets dressed. 그렇지.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중에 더즈. 그렇지. 하다시 중에 더즈란 말이야. 만약에 내가 옷을 차려 입는다라는 얘기 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I get dressed 이렇게 하면 돼.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여기에 옷을 차려입는 건 he, she, it이 아니고 나잖아, 나.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고, 지금은 두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는 he가 어떤 남자 한 명이 옷을 차려입으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더즈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묻는 말, 그는 옷을 차려입니 하고 싶으면 Does he get dressed?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먹는다. 그들이 아침식 They have? 그렇지. 그 다음에 breakfast. breakfast는 아, 그래,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그들은 먹는다를 그들은 먹니로 바꿀 거야. 그치? 그럼 그들은 아침 식사를 먹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Today. 그래, 끝까지 해. Do they have a breakfast? 그렇지. Do they have breakfast? 왜냐하면 왜 are they가 아니고 왜 do they냐? 그들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누가다 이렇게 있고, 이거 저 세 가지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고? 하다시? 하다시. 중에서? 두잖아. 그러니까 do they have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다시 이제 두 번째 누가다 만드는 방법 중에 이번에 쭉 뭘 모아서 봤어? 하다시일 때를 쭉 봤어. 요 위에는 비동사일 때 봤고. 됐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건 이제 양념시지. 일단 양념시가 뭐가 있는지 보자. 할 수 있다란 뜻에 can. 할 것이다? will. 해야만 한다? should. 그렇지. 해도 된다? may. 할지도 모른다? may. may는 조심해야 되겠지. 해도 된다는 뜻도 있고 할지도 몰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can, will, should, may 같은 애들을 뭐라고 한다? 양념시라고 하는데, 자, 양념시에는 무슨 의미를 가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무슨 시나? 하다시나 또는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 항상 원래의 형태, 다시 말하면 하다시 같은 경우에는 does나 did가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고 do가 들어있는 원래 형태. 그리고 또 비동사의 경우에는 am, is, are가 아닌 be의 형태로 사용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수영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I can swim 할 줄 알았어 내가. I swim이죠. I can swim은 나는 수영한다가 아니고 I can swim은 무슨 뜻이야? 그래, 나는 수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수영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됐습니까?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게 어떻게 양념시입니까? 하다시 중에? 두죠. 그냥 나는 수영할 수 있다도 아니고 나는 수영할 것이다도 아니고 나는 수영할지도 모른다도 아니고 나는 수영해야만 한다도 아니야. 그냥 나는 수영한다야. 그러니까 하다시 두로 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수영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swim? 그래. Do you swim? 왜냐하면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다시 두였기 때문에 Do you swim? 하면 돼. 근데 이제 좀 달라져. 나는 수영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넌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Can you swim? 그렇죠. Can you swim?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이 지금 I can swim과 Can you swim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수영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She 뭐라고요? Sh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더즈. 하다시 더즈죠. 왜 swim이 아니고 swims야? swim의 뜻이 뭔데? 수영하다인데 I가 하는 것도 아니고 you가 하는 것도 아니고 we가 하는 것도 아니고 they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She가 수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더즈가 숨어있죠. 그러면 그녀가 수영을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Does she wash? 아, 네, does she swim? 그렇지. Does she swi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그, 여기 이제 다 보이잖아. 그렇지. 하다시 더즈죠. 근데 좀 바꾸고 싶어. 그녀는 수영할 수 있다는 She can swim.
She can swim이야. She can swims야. She can swim. She can swim이라고요. 아까 전에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뭐가 들어있는 형태가 와야 된다 그랬어.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고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그랬어.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야 지금. 그녀가 수영한다는 뭐였는데? She swims. 였는데 양념이 들어가니까 She can swims 하면 안 된다고. 왜?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래 모습이 아니란 말이야. 두가 들어있을 때가 원래 형태란 말이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녀가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똑같이 she can swim도 she can swim 여기 있는데 이거 수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녀가 수영할 수 있니야? 이게? Can she swim? 그래. Can you swim 하듯이 can she swim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묻는 말을 봤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야.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몇 가지 방법에 따라서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냐, 하다시, 두 더즈, 디드냐, 양념시냐에 따라서 문장 속에 뭘 집어넣는 거야?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뭘 집어넣는 거야?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뭘 집어넣는 거야? 뭘 집어넣으면 부정문이 돼? not을 집어넣으면 아니다가 되는데 이것도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넣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됐습니까? 자, 일단 너는 슬프니는 뭐예요? Are you sad? 그렇죠, are you sad?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난 슬프지 않아. No. No. I am sad? I am sad? I am sad는 난 슬프다 같은데? I am sad에다가 뭘 넣어야지 슬프지 않다란 뜻이 돼? Don't say. I am not sad. 자,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넣으면 된다고 아까 했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행복하대요 슬프지 않고 I am happy. I'm happy. 그럼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No, I am not happy. I am not happy 하면 되겠지 그때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우는 중이니? She... 그녀는 우는 중이니? She... Is she crying? Is she crying? Crying은 무슨 뜻이야? Cry? 울다. Crying은? 우는 중. 우는 중인. 우는 중인 사람. 무슨 시야 우는 중인? 어떤 사람이라고? 우는 중이 어떤 시? 어떤 시니까 그래서 그녀가 우는 중이니 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써야 되는 거야? 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비동사라고.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야 우는 중이 아니면 너 자, 이거 한번 만들어봐. 그녀가 우는 중이다. 이거겠지? 네. 그럼 여기다 not 넣으면 그녀는 우는 중이 아니다가 되겠네. 네. 어, she is crying에다가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She is not crying. She is not crying. 줄이면 She isn't crying.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지. 그럼 비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된다고요. Is not, am not, are not 만들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공원으로 달려가는 중이니? 하고 싶네요. 자,
이거부터 만들어 봐. 그들은 달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Running의 뜻 run으로부터 하는 run은 달리다고, running은 달리는 중인이지. 달리는 중인 사람들, running man. 달리는 중인은 무슨 시야? 달리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달리는 중인 사람들. 달리는 중인 어떤 시잖아. 어떤은 어떻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들은 달리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뭘까? They are running이겠지, 그치? 네. They are runn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잖아. 네. 그러면 they are running은 그들은 달리는 중이던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달리는 중인이야. 네. 그럼 그들은 달리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They are 그들은 달리는 중인이는 뭘까? Are you 하지 않았어 아까 전에? 어? Are you 했잖아, 그치? Is he 했지? Is she 했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였어? 그러면 그들은 달리는 중이다가 뭐야? 그럼 그들은 달리는 중이니는 당연히 뭘 것 같아? Are they running to the par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그치?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피동사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야, 공원으로 달려가는 중이 아니래.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No, they are not running. 그래, No, they are not running. 줄여서 뭐? They aren't running. 어디로? To the park. 이렇게 하면 달려가는 중이 아니란 얘기겠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다 똑같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그들은 달리는 중이다. 그들은 달리는 중이니. 그들은 달리는 중이 아니다. They aren't running. 이게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일 때 누가 나도 만들고 묻는 말도 만들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방법이야. 됐어? 네. 오케이. 다음, 너 일찍 일어나니? Do you get up earl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두지. 네. 그러면 아니야, 난 일찍 일어나지 않아. No. No, 자, 나는 일어난다. 그럼 뭐지? I get up. 그러면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I get up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네.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다? I get up.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계속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 치고 그 중에서 뭐야? 응? 두지. 이걸 왜 계속 물어보는지 알아? 이렇게 되니까. 어? 나는 일어난다. I get up. I get up. 난 일어나지 않는다. No, I don't get up. I don't get up. 너는 필요 없고 나중에 하시고요. 나는 일어난다. I get up. 난 일어나지 않는다. I don't get up. 왜 나는 일어난다고 I get up인데 나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I don't get up이 될까? 다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기 때문이야? 하다시 그 중에서 두기 때문에 don't가 만들었다고. not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하고 합쳐져서 don't는 뭐의 줄임말이야? don't가 doesn't의 줄임말이겠냐? I do not get up을 줄이면 I don't get up이 된다고요.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일 때 네. 나는 일어난다 I get up 넌 일어나니 Do you get up? 난 일어나지 않는다 I don't get up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자꾸 내가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야 어? Are you get up이 아니고 Do you get up이고 I not get up이 아니고 I don't get up이라고 어? 헤이 그녀가 얼굴을 씻니? 그녀가 세수하니? She washes her face.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드는데? 이건 아무 봐도 누가 다 같은데 누가 she가 뭐 한다? washes 한다. 그녀가 씻는다. 이게 어떻게 그녀가 씻니? 됐냐? 자, 여기서부터 좀 이따 물어볼 거야. 저 형 좀 하고 나서. 잘 공부하고 계세요.